최근 광고계나 연예계 할 것 없이 대중을 휘어잡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리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개그우먼이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을 흉내낸 보성댁으로 의리의 돌풍을 일으켰는데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실제 주인공인 김보성 씨에게 제2의 전성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의리가 정의의 핵심 가치로 부상을 하였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이 땅에 의리의 열풍이 불어닥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리라고 하는 단어에 열광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신과 배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빠져나온 의리 없는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가 기울어져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구조도 하지 않고 방관만 했던 의리 없는 구조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가도 어떤 개인도 위기의 순간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불신의 생각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사회의 의리 열풍은요, 불신과 배신에 지친 우리 사회의 갈증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배신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배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왠지 배신이 배반보다 더 나쁜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같습니다. 배신이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을 말하고 배반이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배신과 배반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며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두 번이나 하여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다윗 역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고요. 자신 역시 사울왕과 아이도벨과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배신의 쓴맛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정년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돌변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곧 배신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사랑과 배신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삼손 역시 자신이 사랑했던 두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집요한 유혹을 통하여 삼손으로부터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었던 삼손의 아내 딤나의 여인은 그 답을 알아내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야, 삼손의 아내 딤나 여인은 이렇게 삼손을 배신한 것입니다. 삼손은 눈물을 흘리며 사랑에 호소했던 그 아내로부터 여지없이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들릴라 여인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제안을 받은 들릴라 여인은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삼손을 집요하게 유혹을 했죠. 그 집요한 유혹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 집요한 유혹 앞에 삼손은 마침내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낸 이 여인은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이죠.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자, 들릴라가 말합니다.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자, 그동안 들릴라가 전해준 세 번의 정보가 빗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들릴라가 말합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내게 말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라와 달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빈손으로 올라오지 않고 뭘 가지고 올라왔다고요? 은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죠. 자, 블레셋 방백들이 은을 가지고 올라온 것을 확인한 들릴라 여인은요 이제 삼손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자기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자게 했어요. 자, 삼손이 자신의 무릎 위에서 깊이 잡는 것을 확인한 들릴라 여인은 이제 사람을 불러들여서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19절 하반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삼손의 머리가 밀렸다고 하는 것은요 나시린의 표를 상실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들은 삼손의 머리를 어느 정도 밀었냐면 여러분 완전히 몇 밀리미터도 남기지 아니하고 몇 센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대머리로 밀어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삼손이 예전처럼 힘을 내려고 했지만 자신의 몸에 힘이 없었어요.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붙잡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가사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노줄로 묶은 다음에 맷돌을 갈게 했습니다. 여러분 21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배신당한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삼손은요 이렇게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신에는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유 없는 배신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위해서 부모를 배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배신합니다. 어떤 남자는요 권태기 때문이라면서 자기 아내를 배신하고 미쓰리를 찾아 떠납니다. 어떤 직원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회사의 정보를 빼내어 경쟁업체에 빼돌림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던 직장을 배신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승진 때문에 직장의 동료를 배신합니다. 배신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이 두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 배신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딤나의 여인이 삼손을 배신하였습니까? 그것은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겠다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딤나의 여인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삼손을 협박에 못 이겨서 배신을 한 것입니다. 오늘 또 조직을 배신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에 부모를 배신하고 직장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 삼손이 들릴라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바로 돈 때문이죠. 네.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 여인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느라고 제안을 했어요. 다섯 사람의 방백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다섯 사람의 방백이 제안한 금액이 얼마죠? 은 5,500. 오늘날로 말하면 시가 2억 2천만 원 정도의 거대한 돈이죠. 이렇게 엄청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삼손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데 가장 많은 배신은 제가 볼 때는 돈입니다.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예수님 배신했고요. 오늘도 보게 되면 돈 때문에 부모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직장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어려웠던 시절 자기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고 헌신했던 아내를 배신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장해서 아내를 살해하기도 하고, 남편을 목 졸라 죽인 아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손이 배신을 당한 표면적인 이유는 뭐죠? 협박과 돈이었어요. 그러나 삼손이 두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가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났느냐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삼손을 떠나셨습니까? 그것은 머리가 잘려나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잘려나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공간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삼손의 인생 가운데 그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삼손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거룩한 나실인인 삼손이 블레셋의 압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사사가 이방 여인, 이 들릴라 여인의 무릎에서 자기 머리를 베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합니까? 그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언제나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 깨어있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을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딱 열 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홉 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는 제자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곁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라 할지라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목사요, 내가 권사요,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지금 오늘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도 모르는 거예요. 삼손처럼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는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깊은 잠 가운데 빠져있는가를 알려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삼손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하신지를 듣지 못했어요. 여인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여인의 아름다움만 보였어요. 눈물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커 보이지 않고 사람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온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중에 배신을 당하고 싶어서 배신을 당한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배신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배신을 당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배신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삼손처럼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는 배신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므로 말미암는 배신, 그 배신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신인으로서, 사사로서 누구보다도 깨어있어야 될 사람인데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두 여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모든 경우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배신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많은 배신의 배후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어둠의 영이 그 배신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 가룟 유다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왜 가룟 유다입니까?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기 전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탐욕이 있었어요. 그런 누구보다도 돈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있었던 사람. 그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배신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좌절을 경험하고 그 배신 때문에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그 배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당한 그 배신의 배후에도 분명히 어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람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배신한다는 것은요, 곧 그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배신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친구의 의리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순교를 택한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신의 성품이요, 배신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배신과 배반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신을 종말의 특징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 세상 가운데 뭐가 많다는 거예요? 배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배신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 우리 하나님을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지존자로서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100편 5절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윗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더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노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변덕스럽습니다. 김보성 씨가 아무리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의리를 말해도 사람은 변합니다. 요즘 이런 광고가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남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화장품을 바꿔라. 근데 여러분, 화장품을 바꿔도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지금은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지금은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지금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 변합니다. 그러나 지존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목마름의 고통이 임하고 뼈가 이그러지고 깨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엘이 남아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면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식은 나를 버리고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내 곁에 있는 남편도 나를 버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도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내 친구도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자는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또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의 흔적까지 지워주시고 그리고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온전히 믿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합니까?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언젠가는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인간은 변하고 인간은 변개하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성실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배신했을지라도 앞으로의 남은 인생만큼은 배신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나의 성실함이 만날 때 그 현장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